안녕하세요. 김성리입니다.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구미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36분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전자부품 공장 내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여진 아스텍 2공장에서 불이 나 인접한 4개 공장으로 번졌습니다. 5개의 공장을 모두 태운 뒤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공장이 불화수소산과 질산 등의 화학물질을 보관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지만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처 공장 다니는데 바닥에 재떨어지고 난리 났음. 구미 사람인데 깜짝 놀랐네요. 인명피해 없다니 다행입니다. 아침에 퇴근하는데 근처 보니까 까맣게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더라고요. 보고 시겁했습니다. 요새 화재가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군요. 또 불? 원인이 뭐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액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